용산 개발 가속, 신호탄 터진다. 바로 코레일 용산 정비창 매각과 본격적인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조가 넘는 금싸라기 땅이죠. 바로 용산 역세권에 있는 정비창 부지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최우선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용산 정비창, 바로 용산역이 바로 여기 있겠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무산이 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개발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와 다르게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고요. 특히 서울권역의 핵심 지역에 오피스의 그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없는데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 바로 용산 정비창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오세훈 시장, 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거기다가 용산 집무실 이전과 발 맞추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최고의 입지의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이슈뿐만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효창공원 역세권형의 고밀도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이 주민 공람을 앞두고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 무려 3,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고요. 용적률도 뭐 400%가 넘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효로 1가,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많이 드렸던 지역이죠. 또 제 기존 투자자분들 많이 투자했던 지역도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청파 1구역 700가구, 청파 2구역은 신통 기획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 바로 청파 1구역, 2구역, 원효로 1가, 효창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정말 용산의 그런 재개발 이슈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죠. 바로 용산 개발 가속도가 붙고 있고요. 그 신호탄이 바로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정비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대형 개발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바로 정비창, 그리고 민족공원,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연말,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용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개발 이슈들이 정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최대 개발 이슈가 뭘까요? 바로 말씀드린 정비창, 민족공원, 서울 역세권 개발인데요. 이런 지역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어딘지 알아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재개발. 를 하는 지역 중에서 나중에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과 용산의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용산의 대형 개발의 이슈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대형 개발 호재. 첫 번째로는 용산 민족공원 개장을 꼽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정비창 부지.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 업무 주거타운으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 매각가만 무려 5조에서 6조 원. 총 개발이 되면 15조에서 2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서울 대한민국에서 추진됐던 그런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이슈로서 떠오를 예정이고요. 한화건설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거의 2조 가까운 사업으로서 앞으로 서울 역세권 또 용산 북부 지역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개발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 또 교통 호재가 따라 붙습니다. 바로 강남에서 한남동을 넘어오는 바로 신분당선 연장선이 확정이 돼 있고요. 신안산선 여의도와 그리고 또 서울 역세권까지 아우르는 연장선. 또 GTX A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A노선, B노선까지 용산 역세권역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용산 대형 개발 이슈뿐만 아니고 그 큰 교통호재 또한 있다. 거기다가 GTX죠. 그냥 일반 전철이 아닙니다. A노선, B노선, 추가로 되는 D노선까지도 용산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신분당선, 신안산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큰 호재가 있다. 거기다가 경부선 지하화 또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교통 호재의 그런 집합소가 될 수 있다. 메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바로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들, 또 한강대로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들. 앞서 보도자료 살펴드린 것처럼 서계청파동 라인, 원효로 1, 2, 3가 신창동 라인도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용산 개발 최대 개발 이슈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거기에 따른 수혜 지역. 첫 번째 개발 이슈는 민족공원 국제 업무단지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죠. 거기에 최대 수혜 지역 어디냐? 바로 이 세 큰 개발 이슈에 접한 지역들이 가장 큰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즉 서울 역세권역은 서계청파동, 후암동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업무단지는 한강대로변, 서부이촌동, 또 원효로 신창동 라인이다. 또 용산민족공원은 규모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남영동, 원효로 1가, 한강로, 동부이촌동, 또 한남뉴타운, 또 이태원동, 후암동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 개발 이슈와 최고의 수혜를 얻는 지역은 서울 역세권, 또 정비창, 또 서울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이 공원 조망이 가능한다든지 이 상업 업무 시설들, 교통 시설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숨겨진 보석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시세가 다 반영돼서 고평가된 지역들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 금액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접근하시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바로 숨겨진 보석이 될까요? 바로 서울 역세권, 정비창,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숨겨진 보석이다. 그 일례로 청파동 라인, 아직도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정비창 주변 지역에서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있으면서 또 신창동 라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민족공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 보광동 라인은 개발 확정됐죠.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태원동 라인도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숨겨진 보석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투자 가치가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용산 투자 핵심 키워드 뭘까요? 첫 번째,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서울 역세권이냐, 정비창 주변이냐, 아니면 민족공원 주변 지역이라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으로는 범위는 넓지만 향후에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수 있고요. 이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GTX A, B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 또 원효로 신창동 라인 중에서는 이 그 국정무단지를 조망권이 확보가 되거나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또 재건축, 재개발에 확정된 뉴타운, 뭐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고의 지역과 종목은 어디일까요? 모든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투자 금액, 뭐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에 따라 나눠질 텐데요. 일단은 공원의 조망권을 보시고 내가 저층 개발이 되면서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을 원한다. 그리고 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겠다는 분들은 이 이태원동 라인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소형주택 위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정무단지 주변 지역으로는 한강대로변 또 서부이촌동은 투자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효로 라인이나 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신창동 라인을 주목해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서울 북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서계동 또 청파 1구역, 2구역은 신통이나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향후에 또한 역세권 개발 또는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을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일관 전문가님 그 미니 강의 들으시고 용산에 대한 투자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좀 추가적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투자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가격대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인생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회는 바로 용산이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입지, 또 대규모 개발 이슈들, 거기다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에 용산의 그런 투자 가치를 얻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성공 투자, 정말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땡땡 발표 후에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기가 어렵다. 어떤 발표냐? 바로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과거에 제가 용산에 있을 때도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는 정말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고요. 매물 자체가 다 들어가겠죠. 따라서 정비창 부지 개발 이슈가 올 하반기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이런 발표가 되기 전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투자 가격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지역과 그런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용산 투자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희 특강이라든지 통해서 강의뿐만 아니고 임장활동을 해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향후에 용산의 이런 대규모 메모드급 개발 호재의 큰 수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산에 정말 본인이 소유하든 아니면 자제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